그럼 아이디어를 드릴게요.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본인이 안 해서 그런데 연고가 아예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. 진짜 고아로 태어나서 친구도 없고 혼자 살지 않았는 한. 내 지인만 생각하는데 부모님도 있거나 친척이 있다면 그쪽 라인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거든요. 충분히 내 부모님한테 신뢰를 보이고 부모님 모임에 같이 나가서 부모님을 수행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의 지인을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런 방법도 있고, 나는 부모하고 의절했어. 친척하고 인연을 끊었어. 하면, 저 같으면은 SNS로 들어갑니다. SNS 하다 말거든요, 젊은 친구들이. 조금 몇달 하다가 그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, 뭐, 지식인을 단다든가, 블로그를 한다든가, 인스타를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꾸준히 알리고, 공부하고 댓글 달고, 상담하고,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, 그 부분을 또 빨리 답을 찾고 싶으니까 또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충분히 젊기 때문에 이런 SNS 밝을 텐데 그쪽에서 오래 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. 하다 말다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만 해요. 대면을 안 하고.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 공부를 또안 하는 거지. SNS만 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고. 어쨌든 시장 발굴은 내가 노력을 한다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또는 젊은 친구가 어느 동호회 같은 데 가서 그냥 한 3년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대부분 총무를 맡아요. 그러면서 잡일하고 심부름하고 CEO들 모임 데 가서 그렇게 심부름하고 거기서 보험 얘기 안 하고 꾸준히 심부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알아서 챙겨줍니다.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의 투자가 없는 거죠.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성공했던 게 결산 공고, 제 책에도 썼는데 결산 공고 아르바이트를 갈 때, 그땐 그 광고를 무조건 실어야 돼요. 주식회사가.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그땐 주식회사는 무조건 일간지 광고를 내야 되거든요. 2월 말까지. 그럼 딱 방학 때랑 딱 맞아떨어져요, 저희가. 그래서 대학생 알바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. 결산 공고 원고 따라다니는데. 근데 저의 작전은 아무리 그 경쟁자가 많아도 나는 매일 간다가 저희 작전이었어요. 매일 간다. 매일 간다. 똑같은 구역을 매일 가는 거예요. 두달 동안.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예요. 매일 똑같은 시간에. 안녕하세요. 명함만 주고 와. 명함만 주고 와. 그럼 말 거는 사람들이 생기고, 그리고 딱첫 계약이 나왔어요. 어차피 시간 많아. 그러니까 보통은, 받아서, 이렇게, 그때 이제 뽑아가지고 수정을 하는데, 일단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. 고객이 없으니까. 별로 이렇게 뽑아서 다음날 이제 그 수정을 보고 그 다음날 신문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받자마자 바로 인쇄소 가가지고 우리 신문사 가서 이제 옆에 지켜서 가지고 그 받은 거예요. 받아가지고 2시간 만에 간 거예요. 수정 봐달라고.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왔어? 오,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신문 났죠. 그때 이분이 그때부터 소개해 주더라고요. 아는 이제 경기 부장님들, 사장님들. 똘똘한 친구 있는데 되게 빠르네. 이방님 이 친구한테 하세요. 그게 터졌어요. 그분한테 이렇게 터져가지고 쭉 갔던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고 열심히 했더니 소개가 나오더라고요. 제가 첫 해에 제가 2등 했어요. 그 대학생 모임에서. 몇년한 선배들, 형들도 다 제끼고. 그런 식으로 좀 재미를 보고. 또 이제 방문 판매했을 경우에는, 좀 되게 당당하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. 이렇게 쭈삐쭈삐거리지 않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그런 뭔가 좀 달라야 될것 같아요. 남들과 평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야 된다. 그리고 젊으면 또 패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네네. 개척을 만약에 하신다면 한 군데만 매일 가는 걸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여러 군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걸 추천하시나요? 예, 좋은 질문이십니다.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저는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. 이분들에게 뭘 도와줄까?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이렇게 상담해서 이분이 개척을 잘 못해요. 그래서 늘 전직을 물어봐요. 전에 뭐 하셨어요? 그랬더니 옷 팔았대요. 옷. 옷을 팔았대요. 이렇게 매장에서. 그러면 패션 스트리트나 백화점 위주로 개척을 하세요. 딴데 가지 마시고. 일단. 대화가 되잖아요. 거기 가면. 이들이 뭘 필요할지를 알잖아요.
그리고 블로그를 배우세요. 블로그를 꼭 배우세요. 반드시 하는지 모르겠다. 근데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고 가서 안 해. 내가 블로그를 조금만 배우면 처음에 이제 인사를 간 다음에 제가 블로그를 쓰는데 좀 실어드릴까요? 근데 누가 뭐라 그래요? 그래서 사진 탁 팍팍 찍고 인터뷰 좀 하고 그래갖고 쭉 글 정성스럽게 올려서 키워드 달면은 무조건 검색되거든요. 키워드를 좀 새끈하게 달면 그리고 캡처해가지고 툭 던지는 거죠. 검색해보세요. 당연히 그 단어로 검색하면 일바로 뜨지.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. 내 샵이 일바로 뜨네? 키워드만 잘 달면 일바로 뜨잖아요. 그 다음에 가서 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른 걸로 한번 달아드릴까요? 고맙죠? 그렇게 몇 번 해드리면 가입할까 안 하더라도 소개라도 나오겠지. 이런 게 개척인데 가서 그냥 뭐 밥 한번 먹어주고 옷 사주고 뭐 팔아주고 이것도 물론 좋지.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. 다 팔아주는 전법을 쓰잖아. 근데 블로그는 돈 한 푼 안 드리는데? 내가 유튜브를 해요. 유튜브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가지고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유튜브 올리고 링크 걸어주고 고맙잖아요. 그런 게 난 그렇게 개척할래요. 나는 뭘 도와줄까? 또는 뭐 내가 옷을 한다 그러면 딱 보니까 어디서 도매로 뛰세요? 그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? 다른데 도매점 해갖고 뭐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새벽 시장 몇 시에 가세요? 저가 아는데 같이 한번 다 드릴까요? 새벽 시장 같이 가준다든가 내가 아니까 그쪽을 또 그런 게 개척이. 근데 그분이 스크린 골프하고 패션을 했었대. 그래서 그분 이거 광주에 있는 스크린 골프 다 내 거네. 스크린 골프가 뭘 필요한지 알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거예요. 개척 갔을 때 저기 건너편에 그 골프존 사장님이 아세요? 네, 거기도 제가 알잖아요. 거기 가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. 손님이 많아요. 네, 그거 알아봐 드릴게. 그 정보 다 알려주는 거죠. 제가 스크린 골프에서 일해봐서 알잖아요. 어디 또 한번 가서 내가 알아봐 드릴까? 그 첩자가 돼주는 거지.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가잖아. 근데 가가지고 싹 알아봐주고 녹음 촥 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개척이지. 나는 그렇게 하겠어. 무식하게 가가지고 맨날 안녕하십니까 보험 필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. 그래서 그 결산 공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테이프 있어요. 녹음한 게 여기 명함도 있다. 그때 한 거 카세트 테이프를 그때 이제 구루마 테이프인데 제가 최신곡이 다 있어요. 학교 방송국에 있어서. 그래서 최신판에다가 최신곡을 모아서 앞에다가 녹음을 해서 살짝 안녕하세요. 결산곡 아르바이트 김현성입니다.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음악을 촥 그냥 음악만 넣었어. 보통 이제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만 가니까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은 데가 많아요. 그런데 선물하는 거예요. 최신곡 이거 틀으세요. 그러면 한 시간 한 번씩 뭐가 나와요? 안녕하세요. 김현성입니다. 뭐 이런 시가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내 사진도 있고 이렇게 그 카세트에 그래서 명함 넣어가지고 그렇게 선물했어요. 그리고 복사는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회에 간 자원봉사를 오래 해서 거기에 한 번에 100개씩 카피 뜨는 기계가 있어요. 넣으면 한 번에 100개가 녹음이 돼요. 최신 기계가 있어요. 원본만 가지고 가면 100개가 카피가 돼요. 그 공테이프 싼 거 사가지고 이제 내가 봉사 많이 했잖아 거기. 그거 해주죠. 퇴근 시간에 오라 그래갖고 퇴근 시간 맞춰가갖고 쫙 복사해가 200개 딱 한 방에 척척척척 공짜로. 뭐 그런 것처럼 뭘 도와줄까? 그래서 뭘 좋아할까? 그게 개척이다. 어떻게든 준비됐어요? 그래서 전직에 뭐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없으면 지금도 공부하면 돼요. 뭐 블로그를 배운다거나 뭘 배운다거나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. 또 궁금한 거.